맞습니다. 네. 시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네. 공부가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다 안 되셨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오셨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한 20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놀라세요. 예. 그 20점 올라가는 이유는, 요 자료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빈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OX 문제 아니고, 전부 옳은 지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냥 두뇌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올해 이제 우리 시험이 34회 시험이죠, 그죠? 예, 34회 시험인데, 우리 34회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이번 34회 시험에 다른 과목은 말고 공인중개사법만 그렇죠. 예, 개정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개정사항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제가 여기 이제 프린트에 담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많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전년 시험이, 이제 중개사법 말하는 거예요. 예, 전년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전년 시험 난이도가 엄청, 쉬웠어요. 사상 최고로 쉬웠습니다. 작년이. 예.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올해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공법이 또 작년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공법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조금 쉽겠죠. 예, 그게 우리한테 조금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시험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중개사법이 많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은 최소한 세 번 이상 나온 지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 갖고 계신 이 자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자료고 제가 준비한 화면은 이거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한 컷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순서는 동일합니다.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강의용 자료고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제일 1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개정지문하고 심판례 예,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몇 배수 초과할 수 없죠? 5배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요. 가로넣기 예, 아니면 사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입니다. 중개법인인데 자격 있는 사람의 수가 3명입니다. 자, 법인에서 자격 있는 사람의 수가 3명이에요.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15명이에요. 좀 어려운 사례 한번 드릴게요. 부칙상의 개공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를 1명 고용했습니다. 자, 그럼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까? 10명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요 자리에다 여러분, 뭐, 형광펜이든 아니면 뭐,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별 한 두 개만 잡아볼게요. 원래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 안 돼요. 용어의 정의상. 그런데, 요번에 개정사항에 보면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할 때, 요 지문을 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배운 게 있으니까 뭐라고 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틀렸다고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거 그대로 법조문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거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제 고지 의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죠. 여기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이거 양벌로 처벌됩니다. 양벌. 양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고용한 개공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자, 그런데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면책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너 똑바로 해 이런 거 할 때 미리 알려줘야 돼. 주위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양벌도 있지만 면책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질문은 요거는 특별히 별 5개 할게요. 이거는 뭐 그 결격 사유가 원래 중요한데 요번에 개정까지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종전에는 집행유예 같은 경우를 받으면 뭐만 끝나면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유예 기간만. 예,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2년이 추가로 경과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헷갈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집행유예라고 안 나오고요. 실형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실형. 실형하고 집행유예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실형은 어디로 간 거? 감옥 아니고 교도소라고 하세요. 네, 감옥 이런 말은 안 좋은 말이니까 교도소로 간 게 실형이거든요. 그러면 교도소로 갔으면 가 있는 동안에는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만기 석방이 됐다 플러스 몇 년, 이때는 3년이에요. 실형 나오면 3년이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다시 2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여기가 선고유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나오면 결격사유가 아예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4번은 이것도 우리 별 3개만 좀 잡을게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어떤 근본 취지는 뭐냐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엊그제 9시 뉴스에 보면 뭐 수원에도 한 450억 정도 그 피해액이, 액만 해가지고. 근데 서울특별시 빼고 수원시 집계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개정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제가 문장으로 읽어 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이 의무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의무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고지보다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상가 임차인한테도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상가 임차인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상가 임차인한테는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요거 주택임차인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요거하고 좀 관련되어서 또 저 말씀드릴 게 있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 의뢰인에게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 이것도 설명의 의무가 있죠. 자, 여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 자리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6번 개정 지문에 보면 지금 5번, 6번이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중요해 보여서 특별히 좀 담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 이거 이제 동영회나 아니면 백선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 중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을 이렇게 그 따와서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위 5번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이미 체결을 했어요. 여기는 체결을 했다고요.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라고 했죠. 1,000만 원 초과. 우리가 이제 보통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 부분 포인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번 지문하고 6번 지문의 차이가 뭐예요? 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초딩 수준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거는 체결하기 전이고요. 이건 체결한 이후예요. 체결한 이후인데 찜찜한 거예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세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연체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면 조건이 있어요. 얼마 초과할 때만요?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 국세나 지방세, 이건 이제 얼마나 연체되어 있는지, 우리 열람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열람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서 세무서장은 이제 국세 관리하는 데고 여기는 무슨 세? 지방세. 여기 이제 관리하는 관청에서 그 내역을 누가 열람했다라는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이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이 다 신설된 내용들이라서 세트로 기억을 하시고 요거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도 별을 요거는 두 개만 잡을게요. 요거 아마 세법 시간에 세법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자, 여기 보면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자, 국세 중에 당해세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재산세가 국세인가요? 좀 걱정스럽네요. 예. 자, 국세 중에서 당해세. 예, 뭐 종부세. 예,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럼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당해세인데, 당해세는 원래 우선해요. 뭐보다 우선할까요? 담보물건보다. 그러니까 담보물건보다 원래 우선이에요. 이게 그 말하자면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담보물건이 소위 말하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당권이라든가 담보가등기라든가 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매나 공매 넘어가면 당해세를 먼저 배당해주고, 그리고 남으면 이제 저당권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는 이런 순서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당해세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 친 임대인이 그 집이 한 채이겠어요? 아니면 수백 채겠어요? 수백 채니까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배당 순위가 늦어지니까, 어떤 그 개정을 했냐면, 당해세보다도 뭐를 우선 변제하겠다? 임차보증금을. 근데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매 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이라는 말이 바로 당해세예요. 요 말이 이 말이에요. 상속 증여 종부세, 이게 이제 국세 중에서 당해세가 되겠죠.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그러니까 따지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확정일자하고 법정기일하고. 그러면 확정일자는 딱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어떻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 증여, 종부세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신고납입은 언제? 신고할 때. 예, 그리고 부가납일 때는? 통지서 발송일. 요 날짜를 따져가지고 선후를 따지는 거예요. 선후를 따져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전에는 임차보증금보다도 우선적으로 뭐가 배당을 받았는데, 당해세가 개정 이후에는 둘이 선후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번 지문에도 우리 별 두 개만 잡으시고, 원래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양도되어나 양수되어 받는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이거 원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 뭐 해서도 안 돼. 이제 알선에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도되어 부분이 있죠. 요거는 제재가 뭐예요? 1년 1천에다가 플러스 취소되죠.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앞에가 자격이면 뭐 취소? 자격 취소, 등록증이면 등록 취소, 둘 다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양수되려면 제재가 뭐예요? 그냥 1년 1천. 예, 요거 1년 1천만 있죠. 여기는 취소하지 않아요. 예, 자격 등록이 없는 사람이니까. 얘는 그냥 1년 1천만.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예, 원래 없던 거가 추가되었다는 거. 알선에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문이 있죠. 그죠? 예, 아니, 9번 참. 9번도 별 다섯 개. 예, 얘는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9번입니다. 원래 자격 취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무순형을 선고받았을 때 징역형이었거든요. 이게 개정됐어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직무와 관련이 돼야 돼. 전혀 관련 없는 범죄 아니고 직무와 관련되어서 형법,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해서 죄를 지어도 자격을 취소할 건데, 이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여기 문서 쪽에다가
이거 그냥 암기 코드가 없으시면 그냥 제 암기 코드대로 한번 좀 따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암기 코드 이렇게 잡아봤는데 법문사 횡패. 예. 혹시 암기 코드 있나요? 이거? 아, 없으면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 한번 권해드릴게요. 법문사 횡패. 범이 뭐냐면 범죄단체 조직제. 그리고 문은 문서 관련한 뭐 사문서 위조라든가 위조사문서 행사 뭐 이런 거. 위조사문서 행사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누가? 개공이. 그 다운 계약서를 가지고 관청에다가 내면 그게 위조사무소 행사죄가 됩니다. 이거 위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는 사기죠, 그죠? 사기. 말 그대로 사기치는 거. 그리고 횡은 횡령, 그리고 배는 배. 배임. 요렇게 다섯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형법 위반이어도 이제 자격을 취소할 건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해 가지고 선고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자격을 취소하는 어떤 그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고 형법을 위반했을 때도 자격을 취소시키겠다. 법문사 횡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떻게 문제에다가 뭐 개공을 이렇게 주고 갑개공이 있는데 얘가 뭐뭐뭐 하다가 형법 위반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주겠죠. 그리고 자격이 취소되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자, 요런 그 사례 하나만 다시 들어볼게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어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물론 직무와 관련되어집니다. 파생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거. 자치가 뭐죠? 아,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취라 그러시는구나. 예. 자, 그리고 또. 등록 취소 좋아요. 근데 등록 취소가 왜 되죠? 결격 사유라서 그래요. 예, 결격 사유라서. 다른 법을 위반하더라도 금고형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 사유. 그러니까 결격이면 모두 취소가 되겠어요. 등록도 절대적으로 취소가 되면, 제가 절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결격 사유도 들어가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까지 됩니다. 얘는 그래서 자, 10번 부동산 교란. 자, 얘도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교란행위. 자, 종전에는 교란행위가 몇 개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교란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 중 교란행위인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고 하나 나오면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어떤 내용들이 교란행위인지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을 한번 좀 됐죠.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교란행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대충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돼. 이거 당연히 교란행위겠죠. 알선행위도 추가됐고요. 동일 명칭, 유사 명칭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부정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싹 다 교란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겸업 제한 의무 위반, 그리고 채용상한제. 이 채용상한제는 아까 우리 여러분 보셨던 건데 몇 배 초과하도록 하는 거. 다섯 배, 뭐 그거 얘기해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이거 위반하면 얼마가 대로 있다 그랬죠? 5배. 이런 거 전부 다 교란행위로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금지행위가 전부 14개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9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 5개, 합치면 14개 모두가 다 교란행위고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도 교란행위로 바뀌었고, 게시물 게시 의무라든가 뭐 여기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중개시 설명의 의무 있었잖아요. 우리 뭐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열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작성 이런 거 다 교란행위입니다. 그리고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을 때 신고를 뭐 거짓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 다 교란행위고요. 그리고 해제 신고 같은 것도 위반했을 때 해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되었다라고 허위 해제 신고하는 경우까지 전부 교란행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이거를 이제 뭐 박스를 주고 뭐 네 개든 다섯 개 묶어놓고 다음 중 교란행위인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라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틀린 걸 한번 좀 내고 싶은 거 한번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문제는 지난주에 출제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인쇄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별을 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게 한번 그 아닌 걸로 한번 나올만 하겠어요. 자, 확인 설명은 있는데 확인 설명 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이런 의무 있잖아요. 이런 의무는 교란행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확인 설명서 있으면 세트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가 뭐예요? 거래 계약서 있잖아요. 그죠? 거래 계약서. 예, 거래 계약서도 한번 적어 볼게요.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위반, 이것도 교란행위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거나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은 교란행위인데 작성을 안 했다, 교부를 안 했다, 그리고 보존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교란행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이거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하면서도 이거 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혼동하게 만드는 거. 요거 꼭 요거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암기하실 수는 없고요. 자, 11번 지문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업무 정지 먹었어요? 개공이? 그럼 뭐 해야 돼?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쉬어야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했냐면 이 친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매물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광고? 그럼 광고한 행위를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면 이 사람도 참 징한 사람이죠. 나는 뭐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업무 안 했다. 나는 그냥 뭐만 했다. 광고만 했다. 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무 정지 중에 뭐를 한 것에 해당한다. 업무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에도 뭐 하면 안 돼요? 광고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업무 정지 중에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자, 12. 개공이 서명 민날인 해야 하는 확인 설명서란, 요거 우리 올해 나온 유일한 공인중개사법 판례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가.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판례는. 그러니까 우리 확인 설명서를, 우리 이제 서명 민날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명 민날인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이 둘 다를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해야 되는 확인 설명서가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서류에도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공이 보전하는 서류에만 서명 민날인을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손님한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만 의미하고, 그러니까 교부하는 거에만 뭐 하면 되고 서명 민날인 하면 되고 뭐 하는 서류에는, 보존하는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할 필요 없다.
서명 맨날이나 안 해도 된다. 예, 그냥 내가 카피 터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된다. 굳이 여기까지 서명 맨날이나 할 필요 없다. 자, 13.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여기 아닌 자라는 조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것도 개정된 거죠. 이 원래 100분의 뭐였죠? 5였어요. 예, 근데 이제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아닌 자에다가 주어에다가 제가 밑줄 한 이유는 뭐냐면 신고 의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자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의무자면 그 누구랑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아닌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법무사라든가. 근데 아닌 자도 이걸 거짓으로 신고하면 몇 분의 몇? 100분의 10 이렇게 과태료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든 아닌 자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14는 10월 6일 날 개정된 거예요. 네, 10월 6일 날이라고 제가 날짜를 좀 특정해 드리는 이유는 지지난 주니까 이번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저 출제하기 전에 개정된 거라서. 우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그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건 이제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가 늘어난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났냐면, 섬지역은 원래 알고 계시고, 요런 게 이제 늘어난 거야. 군부대 주둔지. 예, 군부대 주둔지는 군부대가 있는 곳, 예, 군부대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인근 지역까지 외국인 허가구역으로 바뀌었고, 국가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중요시설이. 뭐, 항만 같은 거 있죠, 그죠? 항만. 예, 아니면, 우리 김포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중요시설이 있는데. 시청이요? 시청은. 아, 시청은 국가 중요시설은 아니고요. 예. 공항 같은 거 있죠. 예. 공항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예, 중요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니까. 이런데 인근 지역 같은 데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꼭 뭐 해서? 허가받아서 취득해라 라고 추가시켰습니다. 이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지역, 이것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신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 늘어났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좀 개정됐으니까 요 1번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 예. 자, 이제 15번 테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처리 기간이 또 개정됐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처리 기간이 원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 안에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15일. 이게 원래가 1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위 1의 경우랬단 말이야. 그 아까 1이 뭐였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섬지역, 국가중요시설, 뭐 군부대 주둔지 그 인근지역 요런 데는 며칠로 바뀌었냐면 30일. 왜냐하면 중요시설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데 30일인데 이 30일 안에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보니까 뭔가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돼. 그러면 30일 한 번을 뭐 할 수 있냐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며칠 걸린다는 얘기죠? 60일 걸린다는 거죠. 원래는 15일이었는데 60일까지 걸리겠다는 거죠. 네, 성질 급한 놈은 숨 넘어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60일이나 걸리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지문도 별 두 개 잡을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요 둘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허가 간청 아니에요. 허가 간청은 시군구가 허가 간청입니다. 예, 우리 허가구역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지정권자인데, 얘네들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김포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런데, 아무개만 허가받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전체 안 받아도 괜찮은데 특정인만 허가받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얘가 뭐해서? 많이 사서. 정답. 많이 사서. 얘가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예, 그러면 너만 허가받아 라고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의 용도, 용도 그리고 지목 이런 것들을 특정하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것 중에서 나대지라는 거 있죠, 그죠? 나대지. 자, 나대지는 지목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럼 나대지는 용도인가요? 예, 예, 이 나대지는 용도가 되는 거죠. 나대지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목은 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 중에서 나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만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을 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그냥 어떻게 지정했냐면 싹 다, 뭐 가령 여기 전부 다 허가받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만 특정인만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거. 자, 17번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원래 공고사항이 4개였었거든요. 32회 출제됐던 겁니다. 32회 출제.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32회 출제를 했다가 오류가 터진 거예요. 오류. 예. 그 오류 터졌으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또 내고 싶어요? 또 내고 싶지. 예, 왜 또 내고 싶으냐면 이제 자기 이제 오류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만회하는 측면으로. 근데 뭐가 오류가 터졌냐면 대단한 오류도 아니고요. 축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척을 축적이라고 낸 거예요. 축적. 잘못 낸 게 아니에요. 오타, 오타. 예,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거 이의제기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이의제기를 했을까요? 아, 나 이것 때문에 정답을 못 찾았어요. 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했죠.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거 모두 정답으로 해준 거죠. 그게 요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요게 신설이에요. 종전에 없던 거. 예, 그러면 오류가 터졌던 지문인데 올해 개정까지 됐으니까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정 기간은 최대 몇 년? 5년. 3년 6개월로 지정할 수 있나요? 짧게는 가능합니다. 6년 4개월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지정하고 싶으면 재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최대 5년이네. 그리고 요거 신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 토지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같은 것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축척 5만분의 1,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자, 지형도 하고요. 지적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예, 지적도는 우리가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는 도면을 말하는 거고, 지형도는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전혀 이제 성격이 다른 거고요. 요거 축척을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숫자 같은 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1200분의 1에, 1200분의 1의 지적도. 이렇게 나오면 OX. 그건 X인 거. 그건 공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떼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허가 대상 토지 면적. 얘는 10에서 30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로 확 줄일 수 있고요. 300%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예. 뭐 가령, 우리, 도시 지역 안에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60이요. 60을 10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60제곱미터가 주거지역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로 줄이면 얼마야? 6제곱미터까지 확 줄어난다. 그러면 300%로 늘리면 얼마예요? 18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공고할 때 미리 해주라는 거죠. 공고할 때 미리 해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얘도 이제 별 두 개 잡아주시고 굉장히 중요.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부분. 자, 여기 이제 내용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계약 자체가. 예, 그런데 신고를 하는 거야. 이런 신고를 허위신고라고 얘기해요. 예, 허위신고. 예, 그리고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허위해제신고. 그러니까 허위신고, 허위해제신고. 이거 하면 원래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가 얼마 과태료냐면 3천 과태료거든요. 근데 요 말이 붙으면 어떤 말이 붙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붙으면 형벌이 있어요. 몇 년 몇 천? 3년 3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 붙으면 3년 3천. 이 말 없으면요. 3천 과태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9번 이것도 별 하나만 잡을 건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경매 개시 결정 뒤에 점유를 이렇게 취득한 유치권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거 원래 알고 계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마다 나오는 질문인데 판례가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라고 그림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유치권이 언제 성립이 됐냐면 이때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이때 유치권. 그럼 얘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다. 근데 이때 유치권이 만들어진 건데 이 유치권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점유를 이때 취득을 했어요. 점유를. 그러면 이 앞 왼쪽에는 유치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해서 성립한 유치권이거나 아니면 뭐가 만들어졌죠? 피담보 채권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기 표현보다는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예, 변제기가 이때 도래한 거예요. 원래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유치권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이거는 민법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자, 20번 질문은 이것도 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그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전세 사기랑 관련이 좀 되는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합니까? 시점? 기간이 예, 이제 만료됐고요. 또 플러스 보증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반환받지 못한 상태. 예, 이때 이제 누구 혼자 가서? 임차인 혼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잖아요. 어디 가서 신청하죠? 법원에 가서. 등기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자, 그런데 신청을 해봤는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물을 송달을 해야 되고 송달한다는 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돼.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뒤졌어요. 어떻게 뒤졌냐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벌써 4명이나 죽었어요. 전세 사기 치고 임대인들 4명이나 자살했다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자살하는 건 당연히 자살해야 돼, 얘네들은. 왜냐면 400매독씩 사기 쳤으니까 당연히 좀 뒤져야지.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뒤진 거하고 상관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못 해요. 왜 못 해? 상대방이 없는 거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시켰어요. 뭐 하기 전이라도. 송달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한 쪽이에요? 불리한 쪽이에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바뀐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빈출 지문 드립니다. 개정된 건 다 보셨고요. 예, 빈출 지문 드리고 속도가 어때?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그 한 장씩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한 장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1번 재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온다면 요거 나오겠죠. 이 자리. 자, 개공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공도 당연히 아니고. 예, 그럼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고요? 공인중개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뭐만 있는 친구? 자격만 있는 친구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사람을 합친 개념이에요.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입니다. 개공과 소공.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2번 중개를 함은 중개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네, 아주 중요하죠. 자,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답니다. 질문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장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행위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선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알선이 바로 중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알선만 한다. 3. 중개업. 요 지문은 무조건 나올 건데 중개업 나오면 번호를 꼭 매기세요. 첫째,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업으로 할 건. 1, 2, 3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등록을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등록 안 붙여도 되나요? 등록을 안 붙여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없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록 없이 해도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에는 들어간다. 4번은 우연한 요 지문, 그리고 단 1회 이런 지문 나오면 결론만 보면 돼요.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5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그러니까 영업성 없이라는 것은 뭐를 안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보수 안 받고 보수 없이 뭐 이런 얘기니까 얘도 결론만 보면 돼요. 뭐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6번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포인트 뭐 한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그래요. 등록한 자, 예,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주어 개공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얘는 사람인가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개공은 꼭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공은 부칙 개공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자, 7번 소공.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얘가 이제 개공인 법인, 이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인트.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건 법인에만 존재하는데 지급이 높은 낮은, 높은, 상당히 높은,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얘가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소공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격이 있으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소공으로 본다. 자, 소공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첫째, 무슨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가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8.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아까 여기 7번에서 보셨던 것, 이게 자주 나와요. 포함되느냐, 아니면 제외되느냐. 꼭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얘를 제외시키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소속될 데가 없잖아요. 이게 포함한다가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 항목에다가는 별 3개. 올해는 소공보다는 중개보조원이 훨씬 중요해요. 중개보조원이 개정등이 되게 많아서.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 표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닌 자 꼭 들어가야 되고,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만 보조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돼요. 자, 여기 9번 지문에서 여러분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아까 나왔던 지문에 보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이 표현 나온다 그랬죠?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 용어의 정에서 나오면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이러면 틀리는 말이지만 아까 그 지문에서는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는 용어의 정의 문제니까. 예.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용어의 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고지 의무를 물어보는 건지 어떻게 아냐? 문제에 줄 거란 말이에요. 문제 뭐라고 주냐면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럼 용어의 정인 거죠, 뭐. 그렇죠? 예. 자, 10번인 컨설팅 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컨설팅 업자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응? 자, 왜 나쁜 놈이냐면 얘가 중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컨설팅 업자가 중개 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했냐면 업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개공이에요, 개공은 아니에요?
개공은 아니니까 얘는 뭐로 보겠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겠다. 예, 그래서 이건 처벌합니다. 몇 년 몇 천? 3년 3천. 예, 3년 3천으로 처벌한다. 왜냐하면 얘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되니까.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컨설팅 업자 나오면 나쁜 놈이구나. 자, 11번 동호수가 특정. 예, 요 표현도 눈여겨봐 주셔야 돼.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얘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뭐가 특정? 동호수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면 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입주자로 뭐된? 선정된 지위라고 합니다. 선정된 지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줄 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그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선정되어야 되어진 것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고요. 자, 12번 질문도 잘 보세요.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여기서 달라가 한번 끊어봐 주실래?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신청했거나 혹은 당첨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거 가정형이잖아요. 아직 안 됐다고요. 예. 그래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꼭 구분하시고요. 자, 13번에는 요 표현만 눈여겨봐주시면 돼요. 대토권. 예, 대토권은 하나의 그냥 종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토권 아마 못 보신 분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4 사이즈 종이로 되어 있고요. 제목이 뭐냐면 대토권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토지 공급 확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누가 나오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어느 지역에 땅 얼마 주겠다 뭐 이런 확약서를 주는 거 그게 대토권이에요. 자, 그럼 대토권은 토지예요 아니면 종이 쪼가리예요? 이건 종이야, 종이.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가 맞고 14의 포인트는 권리금이죠. 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 권리금 요거 우리 요렇게 한번 좀 적어볼까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알선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우리 권리금 알선 해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 상당한 수수료 좀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도 됩니까? 예, 이거 받아도 됩니다. 수수료 수수 가능하다. 이때 금품초과 수수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요. 자, 1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까지 단락을 끊고요.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하는 취지는 유치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건물. 뭐 예를 들자면 가압류가 된 건물,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그럼 앞에 말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이죠. 16.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 의외로 이게 잘 나오죠. 한 달 안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이 주어에다가 국장 주면 무조건 X,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X. 그죠? 그럼 누가 교부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네, 여기다 별 한번 해줄게요. 1개월. 의외로 잘 나오는데 몇 달로 바꿀 것 같아요? 2개월로 바꾼, 2개월 아니고 2개월, 1개월이 맞습니다. 자, 17.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여기서 말하는 주어,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원칙 두고 예외 두 개 한번 답변해 볼게. 원칙은 시도지사 원칙, 예외가 국장입니다. 이게 둘을 합쳐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시험 못 보나요?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부정행위 하면, 즉, 컨닝하면, 나한테 오늘 페널티가 한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페널티가 두 개? 자, 뭐하고, 뭐하고? 내가 그 시험을 한 개 봤거든요? 컨닝을 한 개밖에 안 했어. 학계론 1번 문제 베꼈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80점이에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 그것만 무효로 해주는 거 아니면 그 시험 전체가 무효야. 전체 무효.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페널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5년간 시험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컨닝을 하면 돼, 안 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5년을 따질 때 시험일로부터 아니면 처분일로부터, 처분이 무효 처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컨닝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드릴게요. 한 교실에
우리 책상을 30개를 놓거든요. 30개? 예. 그런데 보통 결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교실에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와요. 몇 명 붙을 것 같아요? 한 교실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명 붙어요. 한 교실에 한 명 붙거든요. 그럼 누구 걸 보겠어요? 어? 한 교실에서 한 명 붙는데 누구 걸 보냐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어? 예. 자, 18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여기 이제 재교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격증의 재교부의 원인이 뭘까요? 분실, 좋아요. 분실하고 따라 붙는 게 뭐가 있죠? 훼손, 분실, 훼손. 예. 또 있나요? 분실, 훼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죠? 예, 이거밖에 없어요. 분실의 손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기재사항 변경 이런 말 나오면 얘는 없는 거예요. 자격증에는 기재사항이 바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몇 년도 합격, 이름, 생년월일 밖에는 바뀔 게 없어요. 그러면 바꿀 게 뭐 있어요? 이름을 왜 바꾸죠? 아, 이름 바꾼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바꾸는 거 없다. 네. 몇 년도 합격도 바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재사항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살짝만 바꿔볼게요. 등록증은 좀 달라. 등록증은 기재사항 변경이 있어요. 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사무소 소재지 바뀌기도 하고 또 인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등록번호라든가 종별 변경도 생길 수 있어요. 종별 변경은 어떤 경우냐면 부칙 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런 식으로 개인에서 법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자격증에서는 무조건 분실훼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받으려면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요 표현 중요하죠. 교부한. 자, 여러분한테 교부한 시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될 확률이 많죠. 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나한테 평생 따라다닌다 아니면 내가 이사 다니면 바뀌기도 한다. 예,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자, 19.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가지고요. 7에서 11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X. 왜냐면 하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협회에 들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말고 협회 쪽에 보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19명 이내. 거기는 5명으로 구성하는 게 맞아요. 구성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는 5명이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합니다. 자, 20분까지 할게요. 중개부수 변경에 관한 사항,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 심의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격을 취득하는 일, 자격을 취득하면 중개업이라는 산업에 이제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 산업을 육성하는 일, 어떻게 육성하냐면 이들이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차고 치면 뭐 해야 되냐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심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취득하는 일, 육성, 보수, 책임. 이렇게. 그 중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 이게 다 심의사항인데, 여기 보면 보수도 들어가잖아, 이 보수. 네, 그런데, 요거 세 개는 시도지사와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얘가 관련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누군가요? 시도지사. 네. 그래서 이 취득에 관련된 건 시험에 관련된 거라서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얘가 좀 출제가 잘 되니까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